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거 귤 껍질 말린 거랑 티밥이랑 섞어서 살강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귤 껍질을 말려서 같이 강정 만들어 놓으면 향긋하고 맛있거든요. 볶은 당콩까지 넣어서 하시면 진짜 더 맛있거든요. 요거는 지금요 500ml 컵으로 두 컵입니다. 보리쌀을 튀겨 놓은 겁니다.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불은 약불로 해서, 그리고 이거는 올리고당이거든요. 반 종이컵입니다. 물엿도 괜찮고요. 설탕을 이렇게 듬뿍 이렇게 자글자글 끓여서요. 설탕도 녹여주고 끓여주겠습니다. 30초 정도 지났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거품이 부글부글 하죠. 자, 이때 30초만 더 있다가요. 이렇게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. 자, 30분 셌습니다. 여기서 불을 끄셔도 돼요. 쌀을 넣고요. 요거는 한 요 정도만 넣겠습니다. 불을 이제 끄셔도 돼요. 이 남은 열로 하셔도 되거든요. 귤은 이제 좋아하시면 더 넣어도 되는데 가끔 향긋하게 씹히는 것도 좋기 때문에요. 이렇게 조금만 넣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섞어주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게 이제 식으면서 굳어집니다. 살강정을 부을 틀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. 쟁반도 괜찮고 좀 이렇게 좀 굳어야 되거든요.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쿠키통입니다. 이렇게 생긴 쿠키통 보신 적 있으시죠? 제가 안 버리고 놔뒀었거든요.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도 되지만 이런 혹시 종이 오일 있으시면 이렇게 까시면 나중에 더 잘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엿과 설탕이요 서로 끓으면서 좀 단단한 접착력을 주거든요. 이거 나중에 칼로 쓰실 때도요 칼에다 참기름을 좀 바르셔야 됩니다. 이거를 눌러줘야 되는데요. 맨손으로 하면 손에 이렇게 붙어요. 장갑을 끼셔야 되는데요.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이나 뭐 오일 있으면은 좀 발라주시면 좋아요. 참기름을 발라주겠습니다. 이걸 안 바르면은 불러붙거든요. 이건 너무 바삭하게 굳히면은 썰 때 부서지거든요. 덜 바삭할 때 썰어줘야 되거든요. 이게 꺼낼 때가 문제인데요. 이게 깊어서. 그래서 제가 종이 호일을 깔았거든요. 좀 꺼내기 좋아라고. 이렇게 좀 꾹꾹 눌러서 단단하게 해줘야 됩니다. 지금 이거 아직 덜 굳었거든요. 아직 말랑한 상태입니다. 이렇게. 이걸 바삭 마르고 난 다음에 썰면은 이렇게 썰 때요 부서지거든요. 보통은 이 안에서 같이 이 틀 안에서 썰면 좋은데 되게 잘 드는 칼로 써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렇게 단면이 예쁘지가 않거든요. 썰 때 좀 부서집니다. 칼에도요 참기름을 좀 발라주셔야 돼요. 칼에도 들러붙거든요. 모양 잡는 게 힘드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종이컵 있죠? 종이컵에다 이렇게 꾹꾹 눌러놨다가 꺼내 드셔도 돼요. 말랑해서 좀 썰기도 좀 힘들지만 이렇게 금방 굳거든요. 덜 잡힌 모양을 조금만 더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식혀주시면 됩니다. 귤 껍질이 들어간 쌀강정입니다. 아주 향긋하고 맛있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손에다가요 식용유나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를 비닐 장갑에다 이렇게 바르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할머니나 어머님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잘 해주셨거든요. 이제 보리는 한번 뭉쳐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한 반쯤 굳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. 반쯤 굳었을 때.
향이 솔솔 나는 주먹밥입니다. 주먹밥 강정입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물론 쌀 강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또 종이컵이나 이런 틀 같은 거 있으시면 또 꼭꼭 박아서 기름을 바르셔야지 잘 떨어집니다. 그거 한번 먹어볼게요. 귤 향이 솔솔 나면서요. 옛날 생각나요. 옛날에 이런 거 귤은 아니지만 우리 땅콩 박은 거 많이 먹었잖아요. 그거 생각납니다.